울산은 모든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갈 만큼 원전에 둘러싸여 있어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중장기 정책 등 공론화 과정에선 배제돼 있어 엉터리 공론화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사용 후 핵연료 중장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이 울산에서 무산됐습니다. 탈핵단체가 공지도 없이 강행된 오리엔테이션에 반발해 참관하겠다고 나서자 돌연 취소한 겁니다. 시민들이 참관하겠다고 하면 중단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요. 그 이후에 우리 보고 이제 계속 참관할 거냐 묻길래 저희가 참관하겠다라고 해서 그쪽 판단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울산은 원전 사고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.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개 중 절반이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 시민 100만 명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. 최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방사능 누출 사고 시 개개인의 피폭총량은 14,315트로 영남권 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원전이 울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공론화 과정에선 소외돼 있습니다. 시민참여단의 비율이 서울, 경기 등 수도권은 과반수에 가까운 반면 울산은 1.8%로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. 지역별 인구 비율만 따진 시민참여단 구성 방식에 울산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울산 시민분들이 훨씬 피해를 많이 봤는데 500명 이상의 공론화위원회에 울산 그 시민위원이 9명밖에 그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. 탈핵단체는 또 울산 시민이 배제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사용 후 핵연료 중장기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끝나고 논의되는 게 맞지만 월성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절차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